유기견 보호소에는 언제나 지비른 개들이 넘칩니다. 한때 주인의 사랑을 받았던 이들은 지금은 대부분 이 세상에 없습니다. 동물이 마지막으로 마지막 여기서 죽으면 죽고 다른 주인 만나서 나가면 나가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그 기로에 있는 거죠. 보호소가. 법으로 정한 보호 시한이 지나면 넘쳐나는 유기견들을 위해 죽음으로 자리를 내줘야 합니다. It's awful. It's awful because the dog looks up for love and to be petted. 이것이야말로 진짜 산지요, 산지요. 완전 이 개살인마들 나한테 개살인마들. 여기가 담뱃불로 지진 흔적이 있었어요. 찢어졌는데 이게 담뱃불로. 여기는 아예 절단을 해버린. 버려지는 동물 한 해 8만여 마리. 거리를 떠돌다 다치고 학대받고 끝내 삶을 마감해야 하는 유기견들. 좋은 데 가라. 나중에는 다음에는 개로 태어나지 마라. 다시는 동물로 태어나지 마라. 인간의 필요로 인간의 친구가 된 개들. 하지만 인간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운명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경기도에 자리 잡은 동물보호소는 언제나 400마리가 넘는 유기견으로 포화 상태입니다. 귀찮아서, 병들어서, 온갖 이유로 버려지거나 집을 잃은 개들. 일주일에 한 번 이들을 실어 가기 위한 트럭이 오는데요. 유기견의 숫자를 줄이지 않으면 날마다 쏟아져 들어오는 유기견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에들은 이제 병 걸린 것들, 설사하고 기침하고 그런 애들이. 안락사의 1순위는 아픈 동물, 다음 순위는 보호소에 들어온 지 오래된 동물들입니다. 먼저 마취 주사를 놓고 잠이 든 후에 약물을 투여합니다. 안락사는 시에서 지원을 받는 공공보호소의 고육책이자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10일 동안에 저희가 보호를 하면서 주인을 찾아주고 그 10일이 지나버리면 이제 법적 공고기간이 지나버리면 그 소유권은 각 시군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안락사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특히나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운영하고 있는 그 위탁보호소의 경우 안락사를 안 할 경우 대부분은 그냥 방치해서 그 동물들이 심한 질병을 앓다가 서서히 죽거나. 유기견을 한 달에 200마리 데리고 들어온다고 해서 200마리가 줄어들었으니까 다음 달에 없겠지 해도 똑같이 또 200마리가 들어와요. 보호소 중에는 건강한 동물에게 행해지는 안락사를 반대하는 곳도 있습니다. 수의사들에게도 안락사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전염병이 한번 퍼졌었어요. 그때는 이제 많이 죽기도 했지만 예, 질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안락사를 좀 많이 시켰던 적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그냥 막연히 쉬고 싶어요. 그럴 때는 그냥 좀 이렇게 그 예, 그들이 이제 동물이 아니었다면 예, 그런 거죠. 동물이 아니었다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참하게 버림을 받고
또 사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었을까? 문제는 버려지는 개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화곡동 주택가 뒷산에서 유기견을 학대한다는 제보가 들어와 동물보호단체가 출동했습니다. 어느 개들이요? 여기 있는 개. 아니가 개나 먹는 거 봤냐고? 어? 누구 얘기를? 싸가지 없지. 어떻게 뭐. 누가 잡아먹었어? 누가 잡아먹었어? 어? 말 함부로 할 거야? 누가 잡아먹냐고? 어, 여기 바로. 누가 말 함부로 하냐고? 누가 싸가지 없지. 내가 도둑놈이야? 아니, 어? 개 잡아먹었다고. 내가 도둑놈이야? 누가 개를 잡아먹었다고? 너 새끼 한 2개월이나 3개월 된 개들 갖다가 펄펄 끓입니다. 그냥 그대로 넣어버려요. 영원히 여기다 가서 넣으면 두 마리, 세 마리 구하네? 새끼를 갖다가? 어. 저 개 또 안에 있잖아요. 저분 뭐라고 저. 야, 망치로 때려버린다니까, 머리를. 개 잡는 망치 아닙니까요? 개 망치. 사람도 뭐 이걸로 한대 맞으면 죽은지, 이거 개 맞으면 이거 안 죽겠어요. 그 자리 해장 식사하지. 머리 한대 맞아 버리면. 보셨어요, 아저씨? 잡는 것도? 예? 아, 봤다니까요. 아이고, 내가. 그래서 내가 저. 예. 아저씨의 애견 돌민이도 얼마 전에 잡혔다가 아찔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면 머리요 토막으로 찍어 봐보시오. 이제 잡으려고요. 머리요 다요 봐보시오. 머리요 다 여기 뭐 여기 할 것 없이 다 아주 뭐 협부장 나가버렸지. 구출 작전이 시작되는데요. 새끼들을 번식시켜 잡아먹었다는 소문이 과연 사실일까 끔찍합니다. 끊어야 되겠는데요? 온갖 썩은 냄새가 코를 찌르는 무허가 건물 구석구석에서 숨겨진 개들이 나왔습니다. 이날 구조된 유기견은 어미와 새끼를 합해서 무려 17마리에 이릅니다. 고속도로는 유기견들이 많이 발견되는 곳입니다. 후각이 발달한 개들이 다시 주인을 찾지 못하도록 고속도로변에 버린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기견 보호소인데요. 네. 네. 아, 이걸 개를 버리고 와가지고. 네. 순놈이고 중성화 안 됐고 8월 30일 날 네. 오후 5시쯤에 와가지고 버리고 왔다고요? 네. 거기 지금 찍혀있어요. CCTV에? 네. 저건가요? 네. 2차. 여기가 딱 서고서 몇 가지 들어와서 확인을 하고 여기까지 들어온 걸 안에까지 확인해보고 사람 있나 없나 확인해보고 데리고 나와서 요 입구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묶어놓고 가는 거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손 한번 흔들고 그래도 키우던 개라고 손을 흔들고 떠나는 주인. 영문을 모르는 개는 매정한 주인에게 꼬리를 치며 인사를 했겠죠. 정부의 행정적인 집계로는 연간 한 8만여 마리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의 그 상황을 봤을 때 그 유기동물 구조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고 또 그 아직까지는 그 개를 그 먹는 걸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 이런 현실로 봤을 때 그 행정적인 집계에 그 한 10배에 달할 만큼 많다. 밀려드는 신고에 보호소의 하루는 바쁩니다. 집 안에 있는 거예요? 네. 할머니가 119에 실려갔어요. 이웃이 돌봐주려 해도 주인 아닌 침입자들에게 경계가 심했고요. 더구나 엄마 개는 막 출산을 했다는데요. 경황이 없었는지 주인이 새끼들을 격리해놔서 방 안에서 젖도 못 먹고 굶는 상황이었습니다. 얘네 살짝 안 와도 돼요. 손안이라서. 지금 금요일부터니까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3, 4일.